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의총에서 저희 비대위에서 마련한 당명과 정강정 정책에 대한 토의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 우리 당이 지금 현재 정상적인 소위 체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금 비상체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일반 국민들은 과연 이 미래통합당이 스스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우리 당은 과거에 탄핵의 아픔도 경험을 해왔고 지난 선거에서 계속한 패배를 맛보았으면서 지난 4월 15일에는 참 엄청난 또 이 패배를 갖다 겪고서 당이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고 이 위기 상황에 대해 봉착한 이 당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다시 저 정당이 어떻게 새롭게 소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저 역시 또한 그와 같은 것을 한번 변화를 시도해보기 위해서 여기에 비대위원장직을 맡아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이번에 저희 비대위에서 마련한 당명, 정강정책 등등이 의원님들 여러분들 개개인의 성향에 잘 맞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은 이 당이 변화, 일사불란하게 변화한다는 모습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균열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렇지 저 당이 별 수 있겠냐 이런 소리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.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당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다소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.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면들은 아니기 때문에 당명도 뭐 당명에 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당명이라는 것은 처음 만들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고 잘 부르기 힘들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.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점을 참조를 하셔가지고서 우리 당이 현재 위치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갖다 부탁드립니다.